말했지. 어? 말했잖아 내가. 안 먹어. 어 참나. 그렇게 어색한 냉기가 흐르고. 어머머머. 등을 돌리고 있네요. 네. 활동량이 또 많은 게다 보니까 집에만 있으면 또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강길이 머릿속엔 온통 도울 생각도. 결국 목표 달성한 강길이. 아이고 혼자 신났다 신났어. 비가 오는데도. 하지만 비 때문에 너무 불어버린 계곡물.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강길이도 당황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돌들 어디 갔어. 내 돌 누가 물에 말았어. 그렇다고 강길이 그냥 돌아갈 리 없다. 돌 하나 골라가겠다는 일념으로 급한 대로 산책로에서 마음에 드는 돌 하나를 건져내는데.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나갈 이거. 때마다 저렇게 어려워. 이게 딱 강길이가 좋아하는 기억이에요. 스타일이에요. 아니 강길이는 좋아서라지만 주인은 뭔젠지. 빨리 같은 거 다칠까 봐. 행복한. 안 주워다 줄 수도 없고. 돌 좋아하는 취향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점점 심해지는 강길이의 집착. 이대로 그냥 둬도 괜찮을지 자꾸 걱정이 된다.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병원을 찾아가 봤는데. 그 다른 품종보다 그 뭐 치아라. 코뜬 힘이 벌떡이 좀 강하기 때문에. 워낙 힘이 좋은 불테리어 종이라 아직까지 몸에 큰 이상은 없다고. 아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상이 분명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착하고도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다는 게 더 놀랍기만 한데. 하지만 계속될 경우 치아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강길이를 돌에서 잠시 떼두고 특단의 조치에 들어간 주인. 어떤 거죠? 먼저 강길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선반 위의 돌을 모조리 다른 방으로 옮겨 눈에 띄지 않게 한 다음 후각이 예민한 개들이 싫어한다는 레몬즙을 강길이가 좋아하는 돌에 묻혀 돌에 대한 강길이의 생각을 조금 달라지게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인데. 좀 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좀 효과가 있을까? 사랑스러운 돌들이 사라진 현장을 목격한 강길이 급 당황했다. 장난감이 없는 거야. 학교 갔다 왔는데. 내 어떻게 뭔 돌인데? 아니 혹시 내 돌들 못 봤어? 내 돌 돌 못 봤어요?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이건 꿈이야 꿈이야 꿈 꿈이야. 강길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참이나 그곳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는 불현듯 어디론가 이끌리듯 향하는 강길이. 그리고 사라졌던 돌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반가운 것도 잠시. 냄새가 영 이상하다. 아니 이 시큼한 냄새 돌이 쉬었냐? 이상하게 돌도 쉬나 봐. 야 쉬었냐? 낯선 향기 때문인지 돌을 보고도 고민 끝에 뒤돌아선다. 딱 강길이 스타일인 신상 돌을 앞에 갖다 줘봐도 강길인 그저 넋이 나간 표정. 안 뿌렸고요. 망연자실이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내가 사랑했던 그 많은 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왜 돌이 쉬어버려야 되는 걸까. 돌이 변한 걸까. 내 마음이 변한 걸까.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시련의 아픔을 지금 견디는 거예요. 돌과 떨어져 상실감을 느낄 강길이를 위해 무는 대신 굴리면 간식이 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놀이로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로 했는데. 간식을 먹는 쏠쏠한 재미에 빠진 녀석. 반응도 썩 괜찮은 편. 돌이 있는데도 공 가지고 놀기 바쁘다. 그러다 눈앞에 돌에 눈길을 한번 주나 싶더니 그냥 새로운 놀이를 선택. 은근 괜찮네. 맛있어. 왜 진작에 맛있어. 이게 괜찮네요. 돌도 아닌 것이 돌 같네. 강길이랑 저랑 또 하나둘씩 모으다 보니까 이제 정도 들었고 물거나 이제 깨물지만 못하게 관상용으로만 그냥 이렇게 해서 보관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동안 강길이의 지나친 돌 사랑 때문에 녀석도 주인도 조금은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즐거운 것도 참 많다는 걸 배워가며
집착은 이제 그만. 그래야 안 아프고 오래 산다 강기라. 알았지?